안녕하세요. 통신본부에서 고효율 전력증폭기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박성춘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사본부에서 다이아몬드 소재를 응용 개발을 하고 있는 손희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산본부 TRM실에서 TRM 설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창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RES본부에서 PA 및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정혜수 선임연구원입니다. 5G 시대에는 이동통신을 하기 위해 빔포밍 기술이 이용되는데요. 이때 많은 증폭기가 배열되다 보면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작아지고 높은 효율의 증폭기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소재 응용 개발은 한 발 앞서서 겐을 다이아몬드 위에 올리는 타입으로 미래 산업으로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전파의 송수신 역할을 담당하는 TRM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RF에너지 쪽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RF에너지를 아주 큰 파워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거죠. 저는 전자융합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회로 쪽의 지식만 알 뿐이지 사실 걔네 물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저랑 같이 취업 준비를 한 입사 동기가 저한테 회사 소개를 해줘서 제가 학부 때 겐엠트를 했었는데 일단 겐엠트를 하는 회사라고 해서 눈이 갔습니다. 저는 역사와 전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보고 싶었던 방산 무기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트랜지스터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하니까 다양하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시절은 내가 배운 이론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회사에서는 프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재료공학 전공을 해서 RF 쪽의 신호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했는데요. 회사에 들어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쪽의 지식과 새로운 RF 쪽의 지식들을 융합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아무래도 제가 개발한 제품이 대량 수출을 받아 납품을 진행한 일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제가 개발한 고효율 전력 증폭기가 약 15만 대 정도 수주를 받아 약 2, 3개월 정도 거쳐 생산하여 납품이 되었을 때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2년이 안 돼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개발 과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기뻤습니다. 가장 처음 진행한 제머 시험 장비 개발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단계를 직접 제가 진행한 제품이어서 개인적으로 많은 애정을 가진 제품입니다. 제가 개발하는 제품들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보람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플라즈마를 응용하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폐기물 발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전공들을 세밀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회사에 와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도 기초적인 것만 충실히 해두면 회사 와서 느낀 점은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아직 학생이시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부생들과 교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의 지식을 융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카카오가 신생 IT 기업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카카오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내가 하는 일이 환경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함께 성장할 당신을 모십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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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세요.